해운대구 우동종합시장 공영주차장이 15일 준공됐습니다. 32면의 주차 공간을 갖춘 이 주차장은 시장 이용 고객의 경우 30분 이내 무료 주차가 가능합니다. 한편 주차장은 7월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부산지역 구청장 군수협의회가 민선 6기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원리회를 16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선 6기 후반기 신임 회장으로 박극재 서구청장이 선출됐습니다. 대한불교 천태종 삼광사와 부산소방안전본부가 부산소방안전본부, 한국소방복지재단 부산지회와 화재 피해 지원에 대해 그리고 부산경찰청과 청소년 선도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부산항만소방서가 16일 태종대 병설유치원을 찾아 2016년 한국119 소년단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또 이날 교육용 소화기와 실습용 마네킹을 활용한 소화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교육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병원 간호사회가 주최한 순환기 중환자 전문 간호과정의 교육 종료 후 실시된 종합평가에서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중환자실 권은정 간호사가 수료생 중 최고 점수를 기록하며 1등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중부지역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 급식소 등 20여 개 시설의 위생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여름철 식중독 예방 특별위생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중구청은 이날 기온 상승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동향과 급식시설 중점 관리사항, 식중독 발생 시 신고 처리 절차 등을 전달했습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7월 정기연주회가 다음 달 8일 저녁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오스트리아 출신 지휘자 귄터 노이홀트와 피아니스트 선유 예권을 초청해 말러 교향곡 1번 거인,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3번을 연주합니다. 소리사랑음악대학이 제22기생을 추가 모집합니다. 25세 이상 남녀 중 피아노나 플룻 분야를 모집하며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과 화요일 저녁 수업이 진행됩니다. 한국전쟁을 전후해 시대적 경제적 여건으로 제대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한국전쟁 참전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합동결혼식이 오는 21일 개최됩니다. 참전유공자 열상이 화촉을 밝히게 되는 이번 행사는 부산지역 업체와 봉사단의 후원과 재능기부로 마련됐습니다. 제11회 수국꽃 문화축제가 2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영도구 태종대 유원지 내 태종사에서 펼쳐집니다. 수국을 배경으로 하는 다양한 공연과 함께 포토존도 운영됩니다. 금정구 장전이동주민센터가 7월부터 석 달 동안 재능기부자와 함께하는 무료 강좌를 진행하기로 하고 오는 30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합니다.